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다라고 그 무신론자 철학자나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죠. 아, 악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 왜, 왜요? 그 연결이 안 되는데? 악이 있는 그 논지가 뭐냐면 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라면 악을 왜 만들었겠느냐? 아니 말. 악을 없앨 수 있다. 아, 그렇지. 악이 네. 악을 멸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만일 전능하시라면 악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그렇죠. 근데 아니, 처음부터 안 만들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근데 악은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 그러므로 하나님 아 하나님 존재하지 없다. 않는다. 아, 이렇게 좀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그럼 선생님 하시는 거구나.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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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가장 지성적인 도전이 바로 악의 존재예요. 철학적인 그래요? 면에 있어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합당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그 논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악을 물리치기를 원하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직까지 not yet. 악은 없어지고 있지 않다. 악은 네. 여전히 존재한다.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악은 없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이 악을 멸하실 것이다. 아, 그러니까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네. 굳이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악을 없앨 그렇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악을 허용하는 목적이.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들이 같은 경우 애들이 그 어린애가 걷기 시작할 때 그럴 때마다 몇 그런 걸 넘어지잖아요. 네. 그럼 모서리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부딪힐 때마다 막 이렇게 잡아줄 수 있진 않잖아요. 네. 조심해라고 하지만 그 처음에는 좀 잡아주다가 나중에 내버려두는데 내버려두다가 넘어지잖아요. 네. 고통스럽죠. 그걸 악으로 생각하면 그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애가 성장하고 걷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악은 성경에서 이 악은 인간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남겨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